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은 앞서서도 이제 전략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삼성전자 간다고 해서 코스닥의 종목들도 함께 가는 시장은 지금은 조금은 기대하기가 무리가 되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 다행인 거죠. 네. 예, 과거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죠? 저는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멈춰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만 올라가던 장세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번 주를 보면, 경제 지표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제조 지표들이 좀 발표가 있는데 지난달보다 좀 둔화된다라면 시장은 좀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리나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 이게 또 온건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과거처럼 연준이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22도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22는 이미 제한돼요. 왜냐면 제로금리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더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기 쉽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연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건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과거처럼 4%, 5% 금리라면,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다음에 인플레를 끌어올리면서 시장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2%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냥 22 통화정책회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기 총재가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화정책을, 완화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는 상당히 온건한 발표를 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는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 기업들의 대형 기업들의 포스코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이런 실적 발표들도 있지만 해외 쪽도 많아요. 해외 쪽도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미치잖아요. 네.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보면 결국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최근 들어서 나온 것들 감안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별로 안 좋게 말을 하겠지만 네. 과거처럼 엄청나게 뭐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나 다른 해외 쪽의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목요일 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이겠죠. 아마존, 알파벳, 인텔. 아마존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거. 인텔은 반도체. 네. 자, 그러면 금요일 날에도 반도체 업종들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얘네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주 초반에는 시장에 변화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개별 기업들의 이렇게 미국 쪽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30%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보인다라면,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종목 장세가 좀 펼치다가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이닉스라든지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인텔 같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준다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로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미국은 섹터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린 지수가 움직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그 다음 주가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또 트럼프도 미국과 중국의 직접 만남에 관련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을지, 언제 만나는지 일정이 나온다라면 그걸 기반으로 또 반등 줄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반등을 야기시킬 만한 요인들이 제한된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이란과 뭐 군사적 충돌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이제 존슨, 영국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거, 네. 그 이슈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물론 이제 그 다음 주는 그래요. FOMC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이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그러니까 시장 자체로 봤을 때 분위기를 좀 냉각시킬 만한 부분은 이번 주 주초, 다음 주 초반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메인, 그러니까 중심 흐름이 아직 변한 게 없어가지고 이 사이에서의 전략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